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9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0.46% 하락, 코스닥은 그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0.45% 상승 마무리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상당히 강하게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5,500억, 6,800억 매도하는 그런 상황.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래도 347억 사주니까 어떻다? 양호하게 간다. 자,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베리 굿,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선물을 9,000개 인근까지 강하게 밀어버리는, 8,500개 밀어버리는 외국인 입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오늘 약세입니다. 전기전자 약세고요. 그리고 철강, 건설이 오늘 크게 밀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공매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도 상당히 약세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하다가 조금 약보합 정도로 밀려버린 상황에서 그래도 바이오주가는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초강세를 보인 섹터, 그렇습니다. 타이어 섹터, 넥타이란다. 그죠?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와 같은 타이어 섹터 오늘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레포트가 중립 레포트인데요. 자, 그것은 거의 매도 레포트나 마찬가지겠죠. 7% 가까이 빠지다 그래도 좀 끌어당기는 모습인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 자, 하이브가 7%대 하락입니다. 그에 비해 SM은 메타버스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엔터 쪽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28만원권에 상당히 강한 저항.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별로 레키노나 항체 치료제는 별로 효능이 없다, 이런 발표 나오면서 크게 밀린 이후에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반등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더 정상이거든요. 정석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보다는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무너져 있는 상황. 자, 셀트리온 제약은 아침에 매수해버렸습니다. 자, 매수 단가 인근인데요. 강하게 올라탔고, 여기에서 매도, 여기서 매수 16% 챙겼습니다. 20%까지 갔다가 밀린 애가 챙겨버려. 매도 이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갭만큼은 피해내는 겁니다.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요. 플러스일지 몰라도 먹은 거 다 많이 토하는 거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반등한다면요.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되는 상황. 아침에 여러분들께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라타면 관심있게 보자, 이렇게 올라타면 관심있게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타고 있지 못하네요. 오늘 1%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쳐져요. 자, LG전자는 위로 올라탔죠. 조금 밀리니까 일단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5% 정도 차익 실현. 밑으로 내려오면요 다시 사놓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중에는 SK이노베이션을 했는데 강하게 오른 이후에 3일 정도 연속으로 조정받으니까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또 드립니다. LG화학, 삼성 SDI보다는 포스코,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죠? SK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삼성 SDI는 이제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기관액은 쌍끌이 투자 들어오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8,000억 규모의 블록딜 소식 전해지면서 7%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덜렁 3분 혹시 계십니까? 반등도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M도 오늘 7%대 강세 나오는 상황. 자, YG엔터와 JYP 마찬가지로 모양이 똑같죠. 조금 한 단계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의견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슬쩍 이제 또 추세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두산 퓨어셀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중공업은요, 60일이 이탈을 된 이후에 여기는 한 번쯤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22,000원, 아, 다행히 반드시 돈 놉니다. 강하게 다시 20일을 올라타야만 되고요.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아, 본격적인 조정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8% 가까이 밀리니까 그냥 수도업 정도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뭡니까? 거래 정지가 됐네요. 자, 거래 정지된 이유를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거래 정지. 두산 인프라코어. 자,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내일 아침에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젠텍과 같은 진단키트 오늘 좀 주춤한 상황. 다 지는 거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달라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는 거 확인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그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 휴마시스는 그에 비해 양호한 흐름이네요. 자, 아까 넥센 타이어와 같은 타이어 상당히 강세 보인다. 자, 이제,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집에 있기보다는 고용도 늘어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면, 이동도 하고, 직장 출근하려면요. 자,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이어 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반덤핑 관세 매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 불식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자, 현대위아, 아까 말씀드렸고, 20일 인근에서는 반등 시도 나오네요. 그죠? 오늘 아까 7%까지 빠지는 거 봤는데 6% 정도네요. 6.1%까지 빠졌다가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20일에서 레포트가 별로 좋지 않긴 나왔는데 끌어당기는 시도는 나왔는데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한번더 출렁하면서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빠져준다면 땡큐하고 반드시 현대위와 같은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폭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죠. 차별화가 엄청납니다. 강한 종목은 강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대 빠지고요. 자, 아까 타이어 부분 이런 부분들은 10%대 막 상승하는 상당히 큰 변동성 나타내는 오늘 하루였다. 아까 하이브 봤죠? 7%대 여기. 하락.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진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반등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 마감한 이후에 반등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한번더좀 양호하게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밀려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아시아권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아시아권이 거의 1% 인근으로 크게 밀렸거든요. 그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새 뭐 장이 조금 출렁출렁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떨진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송 여기 보시면 안내도 되어 있는데요. 최신 동영상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할 글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카페 링크, 화살표에 보면 방송 안내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